아 근데 치발 왜내 케밥 안 와? 존나 빡치네 갑자기. 전화 한번 해봐. 그냥 이게 옷 그냥 제동 판단해. 2010님 결국 정글은 자주! 정글은 자주! 타잔 LPL 이적 확정? 캬. 어딜로 갈까 LPL? LPL 어딜로 갈까? 아 근데 타잔 진짜 타잔 같은 거물 LPL에 또 뺏기면 안 되는데 타잔 LPL 가면 존나 무서워질 것 같은데. 형 타잔 오래 못했던 건 라이너 빨갬이라 그럼. 정글 잘하는 애가 가서 만약 팀 가서 못하면은 라이너 문제인 경우가 커요. 웬만하면. 그리고 타잔 같은 스타일은 더더욱 그래. 타잔 초빗발이라고? 타잔 초빗발이 맞지. 근데 원래 정글이란 게 원래 다 라이너빨이야. 라이너 못하면 정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왜 타잔이 질 때는 왜 타잔이 못했다고 하냐고. 그럼 그 라이너 때문에 타잔이 못하는 거지. 똑같은 걸 똑같은 잣대로 그럼 판단해야지. 왜 지면은 정글 탓이고 씨발 이기면은 라인빨이야. 똑같은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무조건 라이너 차이에 라인. 아 그러니까 무조건 라이너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정글이에요. 무조건 1차 문제는 무조건 라이너야. 일단 게임할 때는 무조건 채팅창 얼릴게요. 너무 게임만 시작하면은 게임 지면은 그냥 너무 개소리가 많아. 진짜 내가 되게 기분 좋은 날은 그런 것도 솔직히 별로 데미지가 없는데 좀 기분 안 좋은 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화가 부글부글 끓어요. 방송 끄고 하라고. 왜 내가 방송 끌고 해야 돼? 방송 키고 그런 병신 새끼들 그냥 쳐내면 되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잖아요. 너 같은 애들 몇 명 쳐내면은 채팅창 클린해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아줘. 닥쳐.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야. 나가라 그냥. 너를 접해는 내 표현의 자유도 박탈하지 말아줘 그러면. 오케이? 너한테 욕할 권리, 너를 때릴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너무하다 씨발. 저질러스 승리시 500개. 아 조수형 확인. 이건 쌀 뽑아도 되는 그거라서 조합이라서 쌀 뽑았어. 트위치 중에서 라칸 내가 공 뺏으면 좀 까다롭거든. 근데 맞출 때가 더 빠른가? 김포페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질러스 승리시 200개 추가. 확인. 산호웅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산호웅님 저질러스 고맙다. 저질러스 승리시 300개 추가. 확인. 이기면 1000개예요. 알겠습니다. 확인이요. 왜 이렇게 뒷몸이 치고 있냐 너? 근데 탑재 각 보는 거 그냥 진짜 왜 저렇게 봤냐 각을. 존나 좋았는데. 두 번째 건 내가 잘못했어. 두 번째 이전한 건 내 실수인데 1절이 아쉬웠어. W 먼저 썼으면 잡았겠다. 이거 다 잡는 건데. 그럼 지면 안 되는데. 교수님 9층 불 아직 안 껐는데 어떻게 할까요? 닥치세요. 마듯이 침착하게 하자 화이팅. 이게 죽네? 이게 죽어?
아 아깝네. 아 근데 이거 트위치 쪽은 너무 멀었지? 위에 보는 게 맞았다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이걸 대주냐? 아 W 1초 씨발. 아 W 1초인데 1초가 아니고 0.2초? 근데 지금 갈수록 우리 그 좋아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 좋다 이 정도는. 1령도 먹어놔서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우태야. 느낌 뭐냐? 우태야? 우태야? 적당히 잘해 우태야! 까비 아 조냐가 아니라 메자에는 가지 말자. 요번 한타가 제일 중요한데 일찍 가주자. 요번 타이밍 때 라칸 궁하고 프리 써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질레야 질 수가 없는 한타. 약간 국 뺏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진짜. 야! 처음 몇 개. 아 근데 초반에 너무 못했다. 초중반에 진짜 초중반에 내가 그냥 킬 다 먹고 칩 캐리 각이었는데 요번판은. 아 요번판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 내가 무조건 캐리 할 수 있는데. 아 존나 좋다. 제발 들어가게 해줘. 제발 게임 들어가자. 게임 들어가자. 게임 들어가자. 오케이! 올라프 존나 개꿀각 진짜. 와 진짜 개나이스. 마대사 10캐리 할 줄 알았더니 왜 진캐리 마냥 개그치고 있냐. 뭐 좀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하이 빅스비 저라대 사질러스 하면 흑백이 깨져. 버블 버블 팝팝 틸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먹고 퇴교할 사람. 저라대님 사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키킬 키키키키키키킬. 일단 이거 10분 후에 오니까 케밥 좀 먹고 갈게요.
오늘 결화된 유튜브 아웃으로 11층 계단 다가나라의 연결. 아까 올라프판이 문제였어. 올라프판에서 모데카이저 그거 안무빙 안쳐가지고 내가 그 안무빙 한 번에 수업을 이렇게 불러왔어. 족같아.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고맙다 씨발. 머리 그냥. 아무 몰라라님 왜 안쳐가지고. 아 오늘 존나 행복한 날인데 오늘 11층 가는 날. 내 안무빙 아무 잘못 없었는데 그냥 네 욕심이지. 닥쳐 석주일아. 내가 너한테 추임 받아야겠어? 주일아? 어? 누가 알려달랬냐고. 어! 내가 뭐 너한테 내가 뭐 알려달랬어? 그냥 너 잘못이야. 키키자일러스 개못하면서 왜 하냐. 정신 좀 차려. 닥쳐 너무 블랙이야. 딱히 달려. 사일러스 잘하는 만큼 김민규 만큼. 아 배고파. 지금 배고파서 더 극한의 응모 상태야. 제발 이렇게 케밥 좀 먹자. 여기가 주변에 이태원이어가지고 케밥이 케밥집이 많더라고요. 양하고 그 소하고 같이 있는 케밥집이라 소금과 비빔 돼지인가. 님들아 그 부캐 그 미션 없을까요? 저 부캐도 개빡게임 할 수 있는데 제가 양악하는 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상대 바로 케밥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1시 34분 도착 예정이면은 1시 20분쯤 오는데 원래. 어 나 위험한 싸워 봐. 1시 34분 도착이 아직까지 안 오면 다섯 개 엮어서 온다는 거야? 내 거 식어서 온다고? 아이 괜찮아. 데워 먹으면 되지 뭐. 케밥이라 괜찮아. 배달원분들도 힘드실 텐데. 어? 배달원분들도 그 럭키데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 개 이렇게 한 번에 꼭 동선상 이거 다섯 개 하면 개꿀인데?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잘 벌리는데 막 그런 거 들어보면은 그 럭키데이 때 동선 막 그 잘 잡으면은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있으면은 다섯 개씩 엮어서 갈 수 있지 뭐. 근데 만약에 내 케밥에 손만 안 대면 돼요. 근데 내 케밥에 만약에 손을 댔다 그거는 진짜 못 참지. 형 배달원 손 걱정할 시간에 바이누나 생각해서 똥좀만 사자. 내가 똥 싸면은 똥 쌀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천점이 똥 쌌으면은 그냥 아 똥 쌀 이유가 있나 보다 해. 아 근데 씨발 왜 내 케밥 안 와. 존나 빡치네 갑자기. 1시 34분 도착인데 이건 개오바야. 치즈 내 치즈 케밥 언제 오냐고. 맞아 건드렸기만 해봐. 내 케밥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케밥이 지금 안 오는 게 이게 엑시던트 게 만약에 제대로 안 온다. 난 다른 집에서 시켰으면 이미 와서 지금 존나 야물딱지게 먹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시켰단 말이야. 그 기회비용까지 나한테 지불해야 돼. 이건 나 가만히 있지 못해. 아니 나는 지금 먹어야 제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근데 이 해피타임을 지금 놓친 거예요. 그 정신적 그 피해 보상까지 난 진짜 받. 이거 만약에 내 케밥이 지금 만약에 이상한 만약에 제대로 도착을 못한다. 10분까지는 내가 기다려주겠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진짜. 정확히 시간을 정해주던가. 나 지금 34분에 먹을 그 심리 상태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오버되면 나 지금 안 돼 이거. 힘들어져 이러면. 힘들단 말이야. 계속 준비태세 갖추고 있어. 방송 보고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한 저희에게 똥 싸는 것만 보여준 거에 대한 기회 비용은 어디 갔죠? 닥치세요. 11층에 내렸대 개밥? 아 이러면 내 잘못인가 그러면? 아 드디어 나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네. 아 나 봐봐 나 지금 정신 나 지금 정신이 이상해. 배불러 이러고 있잖아요. 나 지금 빨리 캐러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나 지금 뇌 산소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뇌정 좋은다니까? 뇌 멈출 수도 있어. 전화 한번 해봐. 그냥 이게 옷 그냥 제동 종파한테 그냥 맡겨야 돼. 판단해. 이거 님들아 성결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러면 내가 취소도 취소하는 시간까지 또 해야 돼? 내가 여기다가 시간 할애까지 또 해야 되는 거지. 똑같네. 여기 시간 또 투자를 해야 돼. 여기다가 내봐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지금 내가 40분 기다렸는데 이거 40분이 뭐야. 1시간 기다렸어요. 아니 이걸 누구한테 따줘야 돼 지금? 저들 하는 거 귀엽는 기회. 어 왔다. 뭐야? 내피 저거 네? 킹킹만 믿고 있었다고? 아니 근데 여기 전화를 안 받는데 뭐지? 어떻게 배달을 왔지? 일단 배달원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하나 일단 어? 이것도 죽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러고 죽여볼래? 왜 드시겠어요? 이거 잘 썼다. 그래도 라데시 후무해서 다행이네. 아 안 죽는다. 아니 그 배달원분이 존나 귀여운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 이러시는데요? 그래갖고 어? 예 이런 생각지 못한 반응인데? 아니 매력 어필했어 매력. 와 근데 진짜 마지막이야. 여러분들 온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와 존나 차가워. 냉장고에 있다 해도 믿겠어요. 데우고 그래요. 아. 토마토
아, 잠시나마 행복했다. 고맙다, 케바바. 여보세요? 미드 여보세요? 나라칼. 아, 그 이게 도착이 좀 늦게 돼가지고. 아, 이거 혹시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시는 곳인가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열애 형이 오리님 상대로는 확실히 계속. 예? 네, 못 들었습니다. 데미지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살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예. 그냥 잘 하면은 예. 데미지는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가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신대요. 아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래갖고 내가 좀 너무 상황을 늦어갖고 좀 기분 나빠 있었는데 사장님 목소리가 지금 들으셨죠? 이 목소리로 맛있게 드세요. 아,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존나 좋아진다. 나 지금 기모찌 상태야. 아. 요번 사냥, 요번 먹잇감은 육개장. 근데 이 시간대 다 잘 시간인데 괜찮나? 배고프신 분들은 나가시는 게 좋을 듯? 잘 먹겠습니다. 2110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빨려나 너 때문에 족발 시켰어. 그 티 흰 부분에 라면 국물 좀 흘려줄래요? 자꾸 이상한 소리 나길래 일단 신고했어. 코로 먹으면 100개. 존나 맛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이 시간대 라면을 구조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 평소보다 이 시간에는 라면의 맛이 최소 3.5배입니다. 평소에 라면 먹을 거 이 시간에 먹으면 3.5배 이득이야. 살은 1.5배 손해. 맛은 3.5배 이득. 그럼 먹어야겠어요? 참아야겠어요? 먹어야겠지요. 당장 물 빨리 올리고 오세요. 아, 존나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